알려주시나요? 자, 29번 가볼게. 자, 이제 원래는 어법 문제지만 내용을 볼게. 이게 관점이야? 이게 뭐지? 조직. 그래, 조직적 관점에서. 아, 좀 어렵다, 그지? 이런 걸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런 건 그러니까 자기가 책을 읽고 뭐 이렇게 글을 보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아무튼, 조직적 관점에서 볼 때. 뭐 중에 하나는 해서 이게 주어니까 뒤엔 단수동사 찾아야지. 동사 어디 있을까? 이렇게 왔네. 이건 조동사라 단수동사 안 썼네. 자, 가장 매력적인 예시들 중에 하나가 뭐 하는? 어떻게 한 어떤 조직이든. 아, 이게 동사 아니네. 뭘 가질 수 있다? 이걸 포함할 수 있다. 많은 종류의 문화를. 자, 다시 말하면, 자, 조직의 관점에서 봤더니 가장 매력적인 예시가 하나 있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어떤 조직이든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있을까? 조직이 하나면은 그 문화가 있고 두 개면은 딱 그 두 개만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있을까? 이게 참 매력적이었던 거지. 자, 그래서 그 예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다. 그래서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네. 그래서 이건 맞는 거지. 단순히 바로 이거 하는 거다 이랬지. 자, 이번에도 이제 또 똑같은 거 가볼게. 1번 부정사와 여기 나오는 걸 투 부정사와 그 전치사로 다 분류를 해봐. 투 부정사랑 전치사 분류하라고? 그래서 이거는 어째서 부정사,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제 뜻과 함께 설명을 쓰면 돼. 그래서 요거는 동사 원형이 왔으니까 투 부정사지. 이거를 인식하는 거다, 알아차리는 거다, 인식하는 거다. 그렇지? 뭐냐면은 기능적 작동을 서로 다른 부서들이 뭐 인사부, 뭐 총무부, 무슨 부 이렇게 한 그 조직 안에서, 그러니까 그 조직 안에서 서로 다른 부서들이 어떻게 기능적으로 서로 이렇게 작동하는가, 그거를 인식하는 것이 되게 이 어떻게 조직이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거야. 다양한 bearing, 부서들과, 이것도 부서라고 보면 돼. 각각의 부서와 이런 부서들은 그 한 조직에 있는 필연적으로야.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본다. 어떤 주어진 상황을. 자, 이렇게 부서들은 각각 상황을 보는데 어떤 관점에서 본다? 이게 관점이지. 이거 똑같지. 조직적 관점이니까 이거는 뭐? 이건 오만과 편견에 나오는 거지? 이것은 뭐야? 편견하고 비슷한데? 편파적? 선입견적. 그렇게 되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입견이 있고 편견이 있는 관점으로 어떤 상황을 본다는 거지. 자기 부서마다 편견이나 선입견 이런 게 있다 하는 거지. 그리고 한 부서와 그 구성원들은 당연히 얻는다, 취득한다. 터널 비전을. 자, 이게 뭘까? 터널 비전.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지? 터널에 들어가서 보이는 시야가 있어. 자, 저게 뭔지를 설명해 보시오가 2번이. 터널의 시야를 설명하려는 거야? 자, 터널 비전의 의미가 뭔지를 쓰시오 그랬어. 자, 뭘까? 일단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건 뭐야? 어? 그러니까 앞만 보이는. 아, 그렇지. 그거 가능하다, 그지? 이건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앞뒤 문맥을 보고 가는 거지. 터널을 앞만 보인다. 그렇지. 그것도 가능하지. 그리고 이 내용이 나오는 거는 사실은 이 앞에 있는 이렇게 뭐야, 선입견과 편견이 있는 관점이라는 얘기하고 관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저렇게 보이는데 뒤에 설명해줘. 이 관계대명사겠네? 이거는 allow는 하게 해주다고, 이거는 하지 못하게 해주다. 그들은 누구겠어? 이 구성원들이지? 그 부서의 구성원들이 C, A, as B. A를 B로 보다야. 어떤 사물들을 다른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듯이, 보는 것처럼 보지 못하게 한다. 이게 왜 터널 비전이라고 그럴까? 이해되는 사람 있나? 제가 생각하는 걸로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을 세뇌시킨다는 그런 말 아닌가요?
터널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남들이 터널 안을 보든 말든 내 시점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 오, 그것도 일리가 있네. 자, 하여튼 그런 내용인 거야. 터널 비전이다 그러는데 이거는 자기의 고유한 시야대로 편견이 있든 선입견이 있든 그대로 봐서 남들이 보는 것처럼 보지 못하게 해주는 게 터널 비전이다. 이런 얘기야. 자, 이 대문 뭘 가르치겠어? 구성원들을, 다른 사람들이 구성원들을 봐? 사물이겠지. 사물을. 그렇게 된 거지. 자, 이거는 매우란 뜻도 있지만은 더가 붙으면 바로 이럴 뜻이야. 그래서 바로 이런 조직의 구조는 이렇게 구조 꾸며주니까 단수지 분쟁을 초래한다. 창조한다. 그래서 뭐의 선택이랬어? 자, 그 구조가 기계적이냐 또는 조직적이냐 유기적이냐. 자, 기계적이라는 건 뭘까? 자, 축구를 해. 축구. 자, 우리 축구는 골키퍼가 누구지? 모르는구나. 뭐 아는 거 뭐 있어? 움직여? 어. 자, 골키퍼가 그 A라는 사람한테 패스를 해주고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에서 D 해서 여기다가 골인 이렇게 시켰단 말이야. 무조건 이렇게 추는 거야. 11명, 축구가 11명이야? 9명이야? 아무튼 그 인원이 하는데 무조건 이렇게 간다. 이런 건 뭐다? 기계적인 거야. 딱 정해진 대로 움직여. 자, 반면에 유기적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요래 갔다가 상황 보고 또 요래 갔다가 막 이 11명이 아주 그냥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두 개는 좀 차이가 있는 거야. 좀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런 피라미드 구조에서 사장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쭉 하는 건 기계죠. 하지만 이 안에서 막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협의하고 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는 거는 유기죠. 돌아오면 바로 이런 조직의 구조는 어떤 구조? 이런 터널 비전을 가지고 있고 편견과 선입견과 그 부서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른 비전을 갖고 있는 이런 구조는 분쟁을 만들고 그래서 그 구조가 기계적이냐 유기적이냐 이제 whether or 때문에 나온 거지 뭐인지 아닌지 기계적이냐 유기적이냐의 선택은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가 되는 거야.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 뒤에 거에 영향을 준다 이 말이야. 자, 기계적인 구조냐 유기적인 구조냐. 사실 어느 게 더 좋은 거야? 유기적인 게 훨씬 더 좋은 거지. 그래서 이 구조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 뭐에? 분쟁 관리에. 매니지먼트는 여러 가지가 뜻이 있지? 경영 관리인데 여기서는 관리. 분쟁 관리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거지. 자, 그래서 두 구조가 나오는 거야. 하나는 얘가 나왔고 하나는 얘가 나왔어. 자, 기계적인 구조는 무슨 뭐를 가진대? 이건 수직적이야. vertical. 우리 이런 데다가 설치한 거 있잖아. 이런 거. 이거는 커튼이 어떻게 움직여? 위아래로 움직이지. 상하, 위아래, 수직 이런 말을 vertical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vertical이라 불러. 반대는 이거의 반대말이 여기 있는데 어디 있어? 이 horizontal 이렇게 써. 이건 수평적이야. 옆으로 움직이는 거야. 커튼처럼. 자, 그래서 이렇게 기계 구조는 어떤 식의 이게 위계질서 체계 이런 뜻이야. 어떤 식의 위계질서 체계를 가진다? 상하식의 위계질서나 체계를 갖고 있는 거야. 기계식은. 그래서 많은 규칙도 있고 절차도 있고 또 많은 뭐야 관리 수준이 있다는 것은 막 이렇게 부서부서마다 위아래로 많은 관리, 경영의 이런 체계 수준이 있다 이런 말이지. 뭐와 관련돼서? 결정 만들기니까 의사결정 만들기와 관련돼서. 뭐와 관련돼서 하면 이렇게 써. 자, 반면에 유기적인 구조가 있다. 이거는 좀 더 수평 구조다. 성격, 특성, 본성 이런 뜻이 그런 특성에 있어서 수평 구조다. 이거 왜 틀린 게 안 나와 이거? 1
맞았고 2번 어딨냐? 여기 댐이 저기 댐. 댐 다른 사람들이 저것도 맞았고 3번도 맞았고 4번이 어디 있어? 여기 있네. Involved in 맞았고. 어? 그럼 5번이 틀려야 되는데? 아무튼 5번 아 이게 틀렸구나. 자 이게 틀렸네. 자 그래서 유기구조는 수평적인 거를 가지는데 결정 만들기 즉 의사결정 만들기가 덜 뭐돼 있어? 수평이니까 덜 집중적이다. 중앙화되어 있다. 수평이니까 덜 어떤 집중, 중앙화가 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거는 뭐랑 병렬이냐면은 이거랑 병렬인 거야. 그래서 이런 어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병렬이 될 수가 없겠네. 동사가 자 이제 뭐 이렇게 썼으니까 이제 말해주면은 자 이게 주어지. 그러면 이게 동사야. 그러면 이게 이거랑 이거랑 병렬이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는 사람? 퍼져 있다. 어? 이게 주어지? 주어가 뭐야? 3인칭 단수지? 그러니까 is를 썼잖아. 그럼 얘는 뭘 써야 돼? s를 써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병렬이 아닌 거야. 그럼 어떤 병렬이냐면은 이거를 뭘로 보면 돼? 과거분사, 과거분사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수평구조는 의사결정이 덜 집중되어 있고 퍼져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어디에 퍼져 있다? 이거 across 다음에 장소 나오면 전체라고 생각합니다. across nation 전국에 across the world 전세계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뭐다? 조직 전체에 쫙 퍼져 있다는 거지. 이거는 원래는 뭐냐 비행기인데 뭐 판도 되고 뭐 또 뭐도 돼 뭐 평면도 되고 그러는데 그냥 조직에 그냥 전체에 걸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전체 주제는 뭐야? 허, 다 했는데 주제 참 만들기 어렵네. 자 한 사람씩 해보자. 오징어부터. 기계는 뭐 의사결정이 뭐 조직에 걸쳐가는 게 더 중요하다? 기계적보다? 여기 근거가 어디 있어? 그 좋다 나쁘다가 그냥 네 생각을 집어넣었잖아. 여기 좋다 나쁘다는 말 하나도 없잖아. 네가 생각한 말이 여기에 그런 말이 있어? 생각해보고 다음 사람. 여기 그 조직이 유형이 다양한 이유가 유기적인 조직이 있어서 그런 거다? 잘 퍼져 있어서 그런 거다? 어디 있어 그런 게? 그 밑에 유기적인 게 더 잘 퍼져 있다고 나와 있고. 그럴까? 다음. 조직에서 유기적인 게 의사소통이 더 잘 된다. 그게 어디 있어? 아 모르겠어. 다음. 유기적인 조직이 이제 분쟁이 덜하는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점점 까먹었어요. 다음. 한 조직 내 여러 가지 부서들이 서로 다르게 하면서 다양한 변화들이 생긴다. 자 수평적이다, 유기적이다라는 쪽으로 치우친 얘기야. 아니면은 기계적, 유기적 모든 걸 다 하는 얘기일까? 모든 거 다 하는 얘기잖아. 왜 한쪽으로 치우친 얘기라고 있어? 자 다시 보면은 이제 또 정리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자 여기까지. 아 일단은 그거 정리하기 전에 참 요게 뭐가 들어가는지 아는 사람? 왜요? 이게 틀렸다고 알려줬잖아. 앞에 웨어라고 들어가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지? 뒷문장이 완전하고 선행사지. 그러면 이제 이게 특성인데 특성에서 의사결정은 이렇다. 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정답은 뒤에가 완벽하나 뭐가 빠졌나?
완벽하지? 그러면은 이 선행사가 요거라고 볼 적에 그 특성에 있어서 이렇게 하다. 그러면은 그 특성의 의사결정은 어때? 괜찮나?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특성의 의사결정은 하니까 어떻게 돼? 말이 되잖아. 완벽하고 의 하니까 where도 괜찮지만 뭐가 된다? who지라는 소유격. 이럴 때 쓰는 거야. 답이 where로 돼 있어? 네. 그 성격, 그 특성의 의사. 뭐 하여튼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아. 때로는 이런 것들이 있어. 이렇게. 자, 그러면 특성이라고 보자. 그 특성의 의사결정. 그래. 이것보다는 이게 더 좋겠다. 그 특성에서는 또는 예를 선행사로 볼 수도 있고 이제 예를 선행사로 또 보다. 그런 이런 유기적인 조직을 뒤로 넣어봐. 그러면 이런 유기적인 조직에서는 이렇게 공간이나 장소로 보이지? 그래서 where도 괜찮고. 예를 집어넣으면 이 유기적인 조직의 의사결정은 이거 괜찮나? 유기적인 조직의 의사결정은 어때? 괜찮나? 괜찮지? 그래서 얘나 얘인데 뭐 일단은 뭐 요걸 나와 있으니까 요걸로 보면 되겠다. 자, 다시 그럼 주제를 향해서 가보자. 주제가 쉽지가 않아 이거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되네. 자, 여기까지 다시 정리하면 어떤 내용이야? 조직 기능은 뭐 다양하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뭐가 다르다? 관점이 다르다 이런 말이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강의가 오른쪽으로 좀 당겨줘라. 그 조직이 있어 인식하여서 다른 관점을 가지다 보니까 뭐가 생긴다? 분쟁도 생긴다. 여기까지는 분쟁이 좀 생기는데 뭐? 분쟁이 생기는 큰 이유? 이 보면서 이제 조직에는 뭐가 두 종류야? 조직에는 기계적 조직이 있고 유기적 조직이 있다. 그러면서 끝에까지는 이제 이런 설명을 쭉 하는 거지.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나오는 말 가지고 정리를 해보는 거야, 주제를. 어떻게 말할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조직은 이런 두 가지 형태의 조직은 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관점도 다르고 그 처리하는 방식도 다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이건 이 정도 보고 자 하나 더 볼게.